안녕하세요. 당근절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사진술, 사진술의 사진사를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볼 내용은 컨템포러리입니다.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까 해요. 지금 유명한 작가, 성공한 작가 이런 얘기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작가들,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제가 같이 공부했던 이런 사람들의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서 왜 이런 작업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작업들이 스트레이트한 사진과는 어떻게 다른지 바로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컨템포러리 하기엔 좀 시간이 지난 것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할 때 동시대에 같이 공부하던 그런 친구들의 작업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들도 열심히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작업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작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20년, 30년 내외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0년이면 좀 지났죠. 한 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아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템포러리, 이 컨템포러리라는 거 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지금 현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예술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작업은요, 페리 루서티라고 하는 제 지도교수였던 교수님의 작업이에요. 원래는 작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실질적으로는 포토샵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어도비사의 스페셜리스트고요. 포토샵의 새로운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강의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역할도 하시고요. 포토샵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주거나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상당히 동양적인 거 좋아하시고요. 여성스러우시면서도 개방적이신 분이세요. 작업도 좀 그런데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꽃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스페셜리스트다 보니까 좀 색다른 방법으로 사진 작업을 하세요. 이 작업은 완성되기 전 단계 테스트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이냐면 꽃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키우시기도 하고요. 수집하셔서 스캐너 위에 올려놓고 스캔합니다. 근데 스캔을 그냥 하면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노이즈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스캐너 위에 사물을 올려놓고요. 스캔을 한번 하는데,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서 그걸 잘 합쳐서 최상의 상태로 뽑아내요. 그래서 디테일이 정말 가까이서 보면 끝내줍니다. 지금 뭐 이렇게 화면에 요만큼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꽃이나 이럴 때 나오는 솜털, 그것들이 한 올 한 올 다 살아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천에다 뽑으세요. 이렇게 하늘하늘한 천에다가 아주 짙은 블랙이 나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소재를 잘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디지털 프린팅을 해서 전시장에 이렇게 족자처럼 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예요. 때에 따라서는 뒤에 백라이트를 쓰기도 하시고요. 뭐 요거를 딱히 뭐 명칭을 붙이자면 뭐 스캐노그래피, 뭐 그래서 뭐 스캐너를 이용한 사진 작업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분류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스캐너를 카메라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스캐너 위에다가 사물을 올려놓고 스캔해서 그걸로 자기의 생각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작가입니다. 이 작업을 하신 분도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페미니스트셨고요.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작업이 마사 스튜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살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집안일에 특화된 일을 하셔서 떼돈을 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해상도 낮은 디지털 작업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확대해 보면요, 쿠키를 찍어서 그 사진을 포토 모자이크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 사진을 찍으셨어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전체 사진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꽤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작업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 2, 3년 동안 한 5, 6장 정도 사진 작업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하시면서 시간 나는 짬짬이 이런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사 스튜어트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쿠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마사 스튜어트가 등장한 TV쇼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미지를 구현해낸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엘리시아 로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제목이 인텐션이라고 하고 학기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 중간중간 과정들을 발표하는 과제전 같은 게 꽤 많이 있어요. 학기마다 한 번씩 있긴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친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여성의 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친구랑 좀 얘기를 해보고 작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성폭력의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을 오픈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이 억압되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입학할 때 포트폴리오를 저희 그 위에 기수들이 같이 보기도 하는데 그때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생명 그 구별하거나 색약 구별하는 차트가 있어요.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 표시되어 있는 거. 그 방법을 이용해서 포르노그래피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표현한 작업이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졸업 전에 했던 작업이 바로 이번에 보여드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포르노그래피에서 발생하는 사진들, 그런 사진들을 컬렉팅합니다. 직접 찍은 건 아니에요. 포르노그래피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찍혀져서 판매가 되거나 잡지에 기재가 되거나 인터넷 웹상에서 게재되거나 이런 사진들을 컬렉팅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을 가져다가 바로 그러니까 컴퓨터 자수에 보면요. 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그걸 실로 뜰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필요한 그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바로 바느질을 통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자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 실제로 그 실이에요. 실로 수놓듯이 머리는 좀 짙은 색으로 뭐 좀 밝은 데는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업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거를 마지막 졸업 전 때는 뜨개질을 해서 아주 거대한 자국 모양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네 모양으로 바꿔서 전시장 한복판에 이 뜨개질을 이렇게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던 작업이었는데 이런 형태로 사진을 가지고 변형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만들어낸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정기수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니 카메라의 전속 사진 작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여행을 주로 다니셔서 합성 작업을 요즘 잘 안 하세요. 여행 사진을 주로 많이 찍으시는데 이런 작업을 더 해보고 싶으시다는 얘기는 가끔 듣습니다. 그분이 만들었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기술이 좋은 포토샵을 잘 쓰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걸로 강의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원래는 그림을 좀 배우셨습니다. 작가님도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데 사진을 더 많이 찍으시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사진을 절묘하게 합성하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표현해서 사진으로 만드십니다. 뭐 좀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찍었을 것 같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합성을 하세요. 아, 이 합성하는 기술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작업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10여 년 전쯤이에요. 제가 한국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하셨던 작업들이기 때문에 15년 됐네요. 15년. 2007년, 2008년 요때니까. 이거 실제로 큰 프린팅도 봤는데요. 합성한 티가 전혀 안 납니다. 못 찾아요. 웬만한 사람들. 아주 절묘하게 멋있게 작업했던 작가였고요. 그리고 요 작가분은 난다라고 하는 작가분이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엔 좀 못 봤는데 본인이 등장합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저 옷을 입은 여자분은 본인입니다. 하나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어서 똑같은 장소에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합성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최대로 많이 찍었던 게 뭐 80컷인가 70컷을 찍어서 한 장으로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물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포토그래퍼 자신이 등장하는 형태가 많이 만들어져요. 아마도 이거는 비주얼 아트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에 기술이 만들어질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찍고 다른 대상체를 찍는데 집착을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 자기 초상을 지는, 자화상을 그리는 그런 것처럼 사진가들도 자화상을 찍는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가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 찍는 유명한 작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경으로 사용한 데는 영화 촬영장입니다. 그래서 그 세트장에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분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계속 여러 장소에서 찍어서 그걸 하나의 사진으로 합치는 이런 작업들을 했던 작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작가는 로버트 파커 해리슨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저희 지도교수였던 트리스 밀리건이라고 하는 그 비평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진사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닥터 밀리건이 발굴한 사진가 중에 한 명입니다. 직접 만나 뵙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품집에 사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진 작업이 너무 좋아서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설치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등장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한간에는 뭐 포토샵을 썼냐 안 썼냐 말들이 많은데 작가는 끝까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포토샵이다 아니다. 근데 실제로 느낌상으로는 포토샵을 안 써도 만들어질 법한 그런 작업들이에요. 필름 베이스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디지털로 최근에는 작업을 많이 하긴 하셨는데 필름 작업이나 이런 초기 작업들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작업을 혼자 하시긴 하는데 와이프랑 같이 보통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버트 파커 해리슨, 수잔나 파커 해리슨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이름을 내걸고 사진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디어나 사진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로버트 파커 해리슨이 하고요. 와이프는 셔터를 눌러주거나 그 아이디어에 뭐 첨언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을 직접 만나봤는데 로버트는 샤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용하고 남들하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모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모님이 그냥 그 분위기를 싹 만들어가는 정말로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작업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작업들, 이게 뭐 이 석사 때 작업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젊은 시절에 만든 작업인데 자기가 다녔던 학교도 그렇고 살았던 집도 그렇고 상당히 시골 지역이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이 오브제들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직접 등장해서 요런 사진들을 찍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대표작이기도 하고 되게 오리지널 프린트 보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요 오브제들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요런 형태로 합성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듭니다. 저 위에 올라간 것도 파커 해리슨이에요. 요런 그 구름이나 이런 걸 솜으로 만든 거고요. 그거를 찍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저렇게 등장하는 걸 찍어서 이렇게 같이 합치는 방법으로 요런 생각들을 전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땅을 꼬매는 뭐라고 그러죠? 제목이 뭐였더라?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가 그 뭐라고 그러죠? 지구를 설계하는 건축가 뭐 이런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꼬매서 지진나서 갈라진 걸 꼬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예요. 여러 장을 찍어서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요분은 니콜라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다니던 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의 사위였어요. 연말에 RIT는 연말 옥션을 합니다. 이 옥션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진과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한 9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진 용품 회사들이 이 RIT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900명의 친구들이 졸업해서 나가면 바로 실전에서 사진 용품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항상 뭐 프린터나 뭐 이런 것들 공급도 잘 되고요. 심지어는 미국에 출시되기 한 몇 달 전에
저희한테 먼저 프린터가 막 20대 30대씩 깔립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포토프린터 런칭할 때 신입생들에게 프린터 한 대씩 다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사진용품 회사들이 저희 학교에 홍보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럼 교수님들이 그걸 물건으로 받아서 연말에 옥션을 합니다. 그리고 얻어진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포토 저널리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교수님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분이 낸 책 두 권을 옥션에 내놨어요. 근데 제가 미친 듯이 비딩해가지고 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거기 사인이 있었거든요. 두 권을 내놨는데 첫 번째 제가 미친 듯이 이렇게 비딩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싸게 팔렸어요. 억울하게 좀 비싸게 산 거죠.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불러서 그 이메일 주면서 한번 연락해봐라. 네가 관심 많은 작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작업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책 한 권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되게 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책에 넣냐면 아코디언 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책 한 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쫙 펼치면 한 10m, 15m 정도 돼요, 책이. 그래서 앞면 한 장, 뒷면 한 장, 두 장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 작품을 전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시장에 눈높이로 폭은 요만큼에게 쭉 벽면을 두르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독특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구에서 어떤 사람이 로켓을 발사하고요. 그 로켓이 발사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달나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밑에 땅은 약간 둥글게 돼 있어서 이거는 지구냐 무슨 별이냐 이런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은 시간 흐름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게 하나의 한 장 안에 연결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작업인데요.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왼쪽에 있는 게 아까 출발한 행성이에요. 그 행성에서 이렇게 우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 뒤로 가면은 별이 있어요. 그 별에 착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륙해요. 이게 지금 한 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건데 이거를 제가 이 화면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세요. 이렇게 길게 앞면 뒷면 두 장이라고 그랬죠. 두 장의 이미지인데 이렇게 쪼갠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우주인 같은 거 있죠. 이 각각의 오브제를 이 작가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기도 했고요. 미니어처인 것도 있고 실제로 사람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달나라에 갔더니 이미 거기에 생존하는 우주인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보면 요 까만 옷을 입은 얘네들은 지구에서 왔다고 그랬나요? 지구라고 설정은 없어요. 그냥 별에서 왔는데 그 별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출발했던 걸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걸 한 장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시퀀스, 시간을 전개로 하는 사진들은 잘라가지고 시간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한 장 안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파커 헤리스처럼 자기가 직접 오브제를 다 만들어서 그 오브제에 관련되어 있는 스케치북도 상당히 예술적으로 생겼어요. 스케치한 거, 글 쓴 거 막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 작업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 작업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에릭 요한슨이라고 하는 사진작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성공했죠. 이 에릭 요한슨이 한국 들어왔을 때 제가 있었던 회사랑 앰버서더 계약이 돼 있어서 전시회도 가서 봤고 작가도 직접 만났고 또 작가한테 사인도 좀 받았어요. 이 스웨덴 사람인데 스웨덴 대사님도 오셨고 그 행사 때 한국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해서 네이버에서도 전시했었고 지방 순회 전시도 했었고 그리고 네이버가 아마 컬렉션을 했나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큰 오브제를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어서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요. 요게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달을 가지고 만드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까 보신 정기수 선생님의 그 달 작업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로버트 파커 해리슨이나 뭐 니콜라 같이 그렇게 오브제를 직접 자기가 설계하고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는 데서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작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그 작업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영상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사운드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에릭 요한슨의 작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작업실과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죠. 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차에다 싣고 가서 이런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공개하는 그런 형태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로 가서 모델을 섭외하고 그 모델한테 저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찍을 준비를 해서 가서 막 그 등도 연결하고요.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찍고 달 작업이니까 실제 오브제에는 달이 없죠. 그래서 저걸 나중에 합성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마 핫셀블러드도 아마 엠버서더에서 핫셀블러드도 같이 엠버서더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막 연기도 뿜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찰칵찰칵 찍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아까 그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막 열심히 작업을 찍습니다. 해질녘에 가서 해 떨어지고 저기 은하수도 올라오네요. 막 여기 찍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찍고 여러 번 찍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집에 가져와서 이 에이조 모니터를 보면서 합성을 시작하죠. 따내고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 손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들고 있던 걸 달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달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기 차에다가 붙여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그 소스를 가져다가 또 따서 열심히 따죠. 열심히 따다가 그거를 그대로 또 저기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트럭 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오브제들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 트럭 안에 있는 저기 부분이 비어서 그거를 아마 따로 찍어서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을 정리하고 달을 갖다 놓는 요런 한 장의 영상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과정 요게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릭 요한슨이 하는 작업의 형태가 다 이런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현재 등장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좀 어떠셨어요? 내용도 보시면 좀 재밌는 것들이 있나요? 요즘 합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넣는가. 그리고 제가 뭐 컬렉팅해서 보여드린 작업 마지막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합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디지털 사진을 배워야겠다, 석사를 공부하러 미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부분에 관심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좀 창피하지만 제 작업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 작업을 좀 보면서 제가 어떻게 디지털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나갔는지 그걸 한번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제가 만들었던 거의 초창기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예요. 이건 98년도에 만들어진 작업인데요. 98년도에 사진학과로 편입하려고 편입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생각은 그거예요. 제가 있는 이 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지구가 있었다면 하늘의 모양이 어땠을까 라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성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나사 사이트 들어가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배경은 제가 나가서 찍은 겁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갖다가 뒤에다가 나사의 풍경을 합성해서 그래서 지구가 이 우주의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하늘이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 별이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좀 다른 서울의 하늘이라는 그런 주제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명대학교 졸업하면서 만들었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그 실렛으로 등장하는 이 배경이 여러 나라가 섞여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프랑스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영국에 있는 거고 가운데는 광화문이었던 것 같아요. 광화문이고 그 옆에는 남산 타워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프랑스의 퐁피뚜 센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새는 발리에서 날아가는 새고요. 그리고 하늘은 서울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차이가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디지털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고요. 우리 합성이나 이런 것들만이 디지털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이 해서 낸 결과물이 바로 이 로제타 스톤 디사이퍼링 더 리얼이라고 하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포스터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픽셀 같은 게 보이죠. 로제타 스톤 디사이퍼링 더 리얼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결국엔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숫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대치시켜서 거기에 해당하는 컬러를 뽑아낸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투명한 램다 머신이라고 하는 디지털 프린터에다가 프린팅을 해서 약품 처리를 해서 뽑아낸 필름이죠. 대형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필름을 만들어서 저렇게 포스터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작업은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작업은 온라인상의 뉴스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 사이트들을 언어별로 시간대별로 캡처를 해서 그거를 합쳐놓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일본 사이트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국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페이퍼 사이트를 다 캡처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포개가지고 레이어로 포개가지고 만든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웹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내용 콘텐츠들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언어별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합침으로 인해서 형태로서 말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어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림보다 글씨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간격에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가는 문명에서는 왼쪽이 메뉴바고 거꾸로 글씨를 써나가는 쪽에서는 오른쪽이 그 박스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박스가 생기냐 이쪽에 박스가 생기냐 이런 느낌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웹사이트의 특징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팝업창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막 그 모자이크처럼 뿌려지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건 단순히 캡처를 하면은 그 시간대의 정보만 표시가 되지만 그걸 누적시켜서 어떤 형태적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확대해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글씨들과 이런 것들이 막 날뛰고 있고요. 이렇게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그 파일에 바이너리 코드를 다 추출해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면 됩니다. 물론 그걸 이 안에다 얻는 게 아주 그 당시에 컴퓨터로서는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렇게 추출한 글씨들을 그 0과 1로 만들어진 글씨죠. 그거를 위에다가 레이어를 씌워서 이렇게 얹은 겁니다. 그래서 01010111111000000 이걸 꽉 채우고 있어요. 이 화면에 전체를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메라데이터 정보에 대한 작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뉴스페이퍼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컴퓨터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포토샵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안에 히스토리 정보라고 해서 내가 했던 툴, 뭐 예를 들면 뭐 화면을 잘랐다, 어떻게 해서 잘랐다 이런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 돼요. 그럼 그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져다가 그걸 글로써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작업의 과정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그 텍스트로 전환된 그 정보를 투명한 필름에 뽑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어요. 뭐 버티컬 스케일을 100%로 했다. 뭐 이런 숫자들이 쫙 나오고 글 내용, 뭐 셀렉트한 레이어가 어땠고 뭐가 어떻고 이런 과정들이 쭉 표시가 돼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디지털 속에서의 정보를 캡처해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이런 작업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사진이 아닐까? 라는 의미에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인기가 많았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재미도 있었고요. 뭐냐면
오신 관객들이 자기 이름이나 쓰고 싶은 글을 치면 그 글씨의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색깔과 대치시킵니다. 색깔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위에다가 바를 그려줍니다. 색깔로 이렇게 바를 그려줘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입력하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프린트가 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 프린트된 나온 거를 옆에 게시보드가 있어서 거기다 붙이고 가도 되고요. 자기가 뽑은 거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에요. 뭐 컴퓨터에 관련된 인터랙티브한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가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진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게 큰 작업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작업이 대략 한 8점 몇몇한가 그런데, 요게 뭐냐면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라는 책을 통으로 다 읽어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텍스트들을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서 이 천에다가 뽑은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글자 몇 개에 해당하는 색깔을 픽셀 하나 크기로 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뽑은 건데, 천에다 뽑아 가지고 이 족자처럼 만들어서 좌우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벽에다 박아 놓은 겁니다. 물론 벽에서 좀 떠 있게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 거라서 요 작업을 통해서 이런 글자들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업입니다. 이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한 번 정도의 전시를 더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로 남아있는 게 더 좋아서 아마추어 사진가로 바꾸고, 대신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디지털 이미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다시 프로 사진가로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제 사진까지 오늘 봤습니다. 요게 컨템포러리 사진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술은 계속 발전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진 작업들이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엔 소개시켜 드리지 못했지만 정말로 훌륭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소식 듣고 보다 보면, 아, 저 작가는 더 이상 발전이 없네, 아,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작업들을 막 해줌으로 인해서 좀 더 재밌는 작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사진은 조작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사진 조작의 역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대사진까지 왔고요. 여러 형태의 사조를 가지고 여러 스타일을 만들어냈던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진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도 기회가 되고 이 유튜브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생기면 저도 작가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모셔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일단 술 먹자 사진술에서 시작했던 사진 조작의 역사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 다음에 술 먹자 사진술은 진짜 기술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술들 중에서 사진에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드는데 어떤 장비들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포토샵으로 어떻게 사진을 더 예쁘고 멋있게 만드는지 이런 얘기들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 코너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힘드시지만 끝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뭔가 남아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